아, 저기에서 텔레비 나왔었지? 네, 맞아요. 맞아, 내가 봤어. 피콩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종로 낙원상가 쪽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지하로 내려가면 정말 가격도 저렴하고 맛있는 음식들이 많다고 합니다.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따라온나! 아하! 와, 한층 내려왔는데, 한 50년 되는 거슬러 올라가는 느낌. 이곳은 와, 가능성 미쳤다. 와, 냄새 지긴다. 와, 여기는 무슨 영화에서 보는 그런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형님, 여기 뭐가 맛있어요? 머릿고기. 머릿고기랑 비빔국수랑 라면. 일단 이렇게 세 개 먹을게요. 아, 저래 먹는 거 맞네, 여러분. 보니까. 여기 보시죠. 비빔국수랑 머릿고기를 이렇게 같이 쫙 치이겠다. 비춰보세요. 와. 와, 이 감성 장난 아니죠. 여러분, 저는 머릿고기에다가 순대를 조금 추가했어요. 그래서 이건 15,000원치고요. 라면은 취소하고 비빔국수만 하겠습니다. 매장들이 많아가지고 딴 데서도 좀 먹어보려고. 엄청 쫀득쫀득해 보여요. 고소하네요. 돼지 냄새 싹 올라온다. 머릿고기 맹걸로. 짜워. 순대는 눈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일반적인 당면 순대. 맛도 그래요. 그냥 분식집 맛. 좀 아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면 나왔을 때 또 싹 같이 묻어야 되는데. 짠. 완전 감성이 진짜 몇십 년을 거슬러 온 느낌입니다. 머릿고기가 가끔 먹으면 맛있어요, 이게. 어다고 물렁뼈 씹히는 것도 좋고, 이게 느끼한데 되게 담백해요. 지방이 꽤 많다는 거지. 근데 이거를 삶았잖아요. 구운 거나 튀긴 것만큼 느끼하진 않아요. 약간의 돼지 냄새도 있고, 근데 저는 이런 냄새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호불호가 분명하게 나뉘는 맛. 기다리고 기다렸던 비빔국수 나왔습니다. 아, 이게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와, 면 색깔 좀 보세요. 와, 이거 무조건 맛있겠다. 이거 봐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너무 맛있어. 와. 와, 자, 이번에는 싹 고기 감싸가지고. 고기랑 먹으니까 훨씬 맛있네. 와, 시원하고 매콤새콤 달달합니다. 양념이 딱 적당합니다. 궁합 지기네. 와,
형아, 딴 집 안 가고 됐으면 누구 더 시켰다. 와, 이게 궁합이. 이번에 김치 가져왔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어머, 다 먹었어? 네. 동이도 왔었는데. 아, 진짜요? 언제 왔었대요? 작년인가. 아, 응이 왔었구나. 얼마 전에도 이렇게 같이 먹었어요. 아, 저기에서 텔레비 나왔었지? 네, 맞아요. 맞아, 내가 봤어. 응이랑 같이. 그때 저거 뭐야, 여자랑 같이 셋이 나왔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내가 봤어. 사장님 기억나기. 어, 그래. 맞아요, 맞아요. 사장님 또 올게요. 잘 먹었습니다. 네. 아, 근데 여기 손님이 진짜 많네요. 사장님 주문할게요. 저 양푼이 비빔밥이랑요. 떡라면. 떡라면. 그리고 김밥, 어묵우동 이렇게 4개. 김밥 먼저 먹어볼게요. 와, 참기름이 싹 겉에 발려져가지고 반들반들한 게 아주 먹음직스러워요. 진짜 먹음직스럽습니다. 떡라면 국물이 떡이 들어가서 걸쭉하네요. 우와. 보통 제가 이런 데는 많은 곳을 돌아다녀야 해서 완우랑 늘 함께 하는데, 야는 뭐 운동선수가 더 많이 다쳐요. 지금 발 쪽에 뼈에 금이 가가지고 야가 한동안 시장 촬영을 같이 못하게 됐습니다. 빨리 낫기를. 는 어묵우동. 여기서 이게 제일 먹고 싶었어요. 양푼이 비빔밥. 와, 계란도 반숙이야. 딱 넣고 고추장. 완전 맛있겠다. 저는 돌솥 비빔밥보다도 그냥 이런 비빔밥이 좋아요. 너무 뜨거워, 돌솥 비빔밥은. 얘는 밥은 뜨뜻한데 채소들이 시원하니까 미지근하게 먹을 수 있어서 아, 딱 좋다, 딱 됐다. 싹 넣어서. 오늘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다. 와. 김밥은 솔직히 좀 막 대단한 맛은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김밥 맛이에요. 옛날에 저희 어릴 때 엄마가 김밥에 딴 거 안 넣고 이렇게 김치랑 참치만 넣어서 만들었었는데 그때 그거 진짜 맛있었는데 무슨 맛인지 알죠? 모르시려나?
여기 낙원상가, 낙원시장에서는 양푼이 비빔밥이랑 비빔국수, 머릿고기가 맛있었다. 여러분, 오늘도 맛있게 잘 먹습니다. 끝! 다음엔 뭐 먹지?